자, 안녕하세요. 저 한병세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자 저희 이 처음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저희 과거 이력을 잠깐 얘기하면 IBK 기업은행에 있었고요. 제가 기술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해서 대학이 이제 교수라는 얘기를 소리를 듣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3월부터는 쪽으로도 진출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한두 군데를 논하는데 한 군데에서는 이제 준비 자료를 제시하고 있고요. 필요한 더 자료 또한 군데에서는 아직 연락을 못 받았는데 근데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도 제가 금융기관에 있으면서 했던 내용들, 또 경영학이라든지 아니면 재무관리라든지 이런 그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쪽또 기술 경영과 관련된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의를 하기 전에 사실 요즘에 각종 모임도 취소가 되고 있고 또 저도 이제 R&D 평가위원 여러분 중에서도 뭐 계실지 모르겠는데 중소기업 기술진흥 원인가요? 거기에서 저는 오래전부터 등록이 돼 있어서 이제 뭐 경력자들 뭐 팀장 뭐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난달에 제가 뭐 해외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 오는 바람에 마지막 회차 교육을 제가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은 이유도 이번 신종 코로나 때문에 못 받았거든요. 근데 신종 코로나 때문에 저도 이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여기저기 이제 거래엔 과거에 뭐 인과관계를 맺었던 분들한테 통화를 했더니 오히려 더 바빠졌습니다. 그동안에 뭐좀 연락을 취하지 않다가 한다고 뭐밥 먹자고 해가지고 계속 일정이 잡혀 있고 또 제가 하는 일이 또 있어서 뭐 시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요새 이제 선거철 돌아오니까 자꾸 만나자고 그래서 좀 전에도 좀 일찍 도착했는데 밖에서 전화 좀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이래저래 뭐 저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외에 좀 다녀왔는데 여러분들이 아시고 저 뉴질랜드라고 잘 아실 겁니다. 가장 세계에서 가장 청정 지역이고 거기에서 많은 거를 참 보고 느끼고 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될때 말씀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그 교육을 지난번에 그 R&D 평가 관련 교육을 받았으면 그 내용을 좀 많이 앞에서 좀 얘기를 해주고 여러분들이 또 그런 일을 하시니까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지난주입니다. 바로 지난주 뭐좀 며칠 안 됐습니다. 취소되는 바람에 뭐 취소는 한 일주일 전에 통보를 받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이 교육을 할까가 이제 조금 마케팅에 대한 성공의 장애 요인 외에도 마케팅 전략 시간이 되면 전략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하고 지금 뭐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떠들썩하잖아요. 근데 뭐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은 매년 독감으로 뭐 올해도 만명 이상, 아, 작년에도 만명 이상 죽었다는, 사망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인터넷 뒤져봤더니, 2017년부터 18년까지 6만 명인가, 무려 수만 명의 사망자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미국에서는 독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선진국에서도 그 독감에 대한 대처가 이 신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그 개발이 안 됐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처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를 수년째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중국 하면은 G2잖아요. 우리가 G2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인데, 우리하고 수출입 무역 거래가 뗄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고,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식탁에 오르는 많은 것들이 중국 제품이고, 또 우리의 그 대기업들을 포함해서 주요 기업들이 중국에 포진되어 있고, 거기에서 부품들을 생산하고 또 완성품도 생산해서 수출입의 기여도가 큰데, 그런 부품을 제대로 못 만들어 가지고 생산이 중단 되는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이런 주변의 사태,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좀 이렇게 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셔야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옆에서 기존에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좀 더, 좀 깊이 있게, 어떤, 내가, 컨설팅 하는 기업들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거는, 어떤, 뭐,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좀 보면서 상황인식을 해가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제 항상 제가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이제 주변 상황들을, 주변 상황이라고 하면 주변 지식들을 많이 연마를 해야 여러분이 하나의 기업을 컨설팅 하면서 여러 가지를 건질 수가 있다. 그리고 기업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어떤 일거리를 준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R&D 자금 뭐 1억 5천 뭐 3억 이거 받고 끝낼 게 아니라, 물론 거기까지 가기까지에는 많은 노력도 있었겠지만,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일거리가 생기잖아요. 또 추가적인 R&D 사업도 있을 수가 있고, 다른 기업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도움을 줄수 있는 일거리들이 많이 생길 건데, 업무 역량, 지식 이런 것들을 많이 쌓아놓으면 여러분도 도움이 되고, 또 따라서 거래하는 기업도 도움이 되고, 이게 결국은 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물론 정부 R&D 자금만을 이용한다고 그러면은 해서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그로 인해서 국가에 기여한다고 하면 그보다 바랄 게 없겠지만, 단순히 어떤 R&D 자금만을 받기에 내가 컨설팅을 한다 이런 자세를 버리시고,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제가, 오늘, 언론에서, 어떤 칼럼을 보면서 그 칼럼 얘기를 잠깐,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인구 지진이라는 용어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구 지진. 또 코리아 신드롬. 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인구 지진이라는 게 감은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인구 감소가 시작이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지금 인구 작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출생 인구보다 사망자가 더 늘었습니다. 작년 11월 통계에 의하면,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출생아가 23,819명이었는데 사망자는 2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늘어나는. 그래서 이제 이런 추세로 가면 이게 이제 데드크로스를 만약 본격적으로 하자 시작된다는 얘기인데요. 인구 지진이란 말은 출산율을 하락하고 인구 고령 인구 증가, 이게 사회 전반에 초대형 지진과 같은 파괴적인 충격을 가져온다는 경고라는 의미에서 인구 지진, 뭐 에이지 퀘이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말도 아니고 영국 인구학자 폴 윌리스가 지금부터 20년 전에 한 얘기입니다. 1999년에 쓴 얘기인데 이게 고령화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격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 출산율은 낮고 인구 고령화는 급속도로 이렇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 선두주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데이비스 콜먼이라는 옥스퍼드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가 인구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300년 뒤에는 지구에서 사라지는 첫 번째 나라로 예측을 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인구 출산율이 엄청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2018년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0.98명입니다. 이게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낮은데 2019년 전망치는 이보다 더 낮을 걸로 본답니다. 0.94명이답니다. 그래서 인구를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 출산율은 2명, 2.1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0.98명이면 이렇게 반비례가 되면 노령 인구 비중이 반비례로 커지고 인구는 줄어들고 이렇게 돼서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런 거를 2014년에 인구 그 당시 인구 출산율은 1.19명이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놓고 수요 예측 측정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2379년에는 10만 명뭐 쪼그라들고 2750년은 없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앞으로 25년, 30, 뭐한 30년 후면 인구가 지금 5천에서 4천만 명으로 줄고 이렇게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런 출산 장려 정책 이런 걸 해도 지금 허사인데 제가 뉴질랜드에 갔다 오면서 생각나서 그 얘기를 하는데 뉴질랜드는 인구가 490만밖에 안 됩니다. 우리보다 땅덩이 훨씬 넓고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민 정책으로 한동안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갔고 인도 사람들이 많이 가 있고 지금 중국 사람들이 대량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래서는 안될거 아니에요.
뭐 출산율을 인위적으로 우리나라가 2006년도부터 저출산 대책 벌써 14년, 13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도 그때 예산이 지금까지 한 150조를 저출산 정책 이거 부양하기 위해서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출산은 어떤 뚜렷한 정책을 생산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 우리의 미래가 상당히 불안해지잖아요. 우리는 지금 뭐 노인들 지금 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을 먹여 살렸지만 우리를 먹여 살릴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밑바탕에 깔려 있냐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60이 아니라 70대에도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 함양도 필요하고 어떤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를 가진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어떤 특기를 되살릴 수 있고 미래 전망이 있는 그런 쪽을 내다보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항상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이제 우리나라 뭐 대표님께서한테도 얘기는 들으셨겠지만 항상 그 새로운 예산 정부 예산이 들어오면 여러분들하고 관심돼 있는 것들이 얼마나 배정되어 있고 내가 할게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게 돼 있는데요. 향후 10년간 먹거리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뭐 이제 정부에서 향후 10년간 핵심 6대의 핵심 기술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수차례 막 얘기 들어서 아실 거예요. 인공지능, 또뭐 5G, 뭐 자율주행, 블록체인, 로봇, 의료, 맞춤형 의료사업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항상 포커스를 맞추시고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뭐, 안 잡힌다. 예, 과거 뭐 신제품 뭐 이런 지금 제가 한 신제품 마케팅인데요. 항상 우리 주변에는 신제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항상 매년 이런 신제품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신제품들은 옛날 뭐좀 오래된 내용들이고요. 이게 뭐 2000년도부터 쭉 있는데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이런 걸 발표하다가 어느 순간 지금 발표를 안 합니다. 그래서 2009년 최근 거를 봐야 여러분들이 조금 그래도 2012년까지인가요? 발표하고 안 했습니다. 안 해서 이제 모든 어떤 기관지 뭐 이런 데서 발표는 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자기 쪽에 뭐좀 관련이 있는데 그런 위주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신뢰성도 좀 떨어지고요. 해서 한번 보십시오. 2009년도에 보면 막걸리 그 신종플루 대형 상품이 그 당시 한참 유행을 했죠. 지금 세계 경기도 안 좋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신종 코로나 때문에 안 좋은데 지금 코로나 대형 상품으로서 지금 마스크가 아주 대박이 났잖아요. 마스크가 대박이 나가지고 뭐 향후에 언제 또 이런 뭐 신종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런 현상들이 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꽤 오래됐죠. 한 10여 년된것 같은데요. 2009년에 있었으면 이때 대박이 난 이후에
아마 이분들은 올해 이걸 가지고 한번 10년은 또 먹고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 이제 스마트폰, 뭐 걸그룹, 또 체험관광 해가지고 올레길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뭐 건너뛰어서 2012년에 강남 스타일. 지금은 이제 BTS죠, BTS고. 네. 어제 발표한 영화의 대상이라고 하는 어제 기생충이 네 개의 상을 휩쓸었고, 뭐 이게 한 6개월 된것 같아요. 상을 계속 탄 게. 그래서 어느 언론사에는 200개의 상을 탔다, 기생충만 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했다는 얘기도 있고, 160개 정도 탔다는 얘기도 있고,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모든 상을 거의 휩쓴 것 같습니다. 이 상이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투자 대비 수익이죠. 투자 대비 수익. 그러니까 CJ에서 이 기생충을 만드는데 투자를 했는데요. 아마도 세계 각국에 이 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챙길 겁니다. 그런 우리가 해외에서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는데 또 커다란 의미가 있고요. 또 이제 영화계에서는 100년 만에 우리나라의 영화가 세계를 휩쓰는 그런 제작을 해서 국위선양을 했다. 이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 보면은 그 애니팡이라는 게임이 있잖아요. 그럼 이 게임 근데 벌써 횟수로 지금 8년째가 돼 가는데, 이 당시에는 진짜 선풍적이었죠. 이 애니팡이라는 게임이. 이 애니팡이라는 게임이 이게 선풍적이면서, 이 업체가 제가 점장할 때, 이 회사가, 지점 근처에 있으면서 조그맣게 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통장 개설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꽤큰 금액이 들어왔어요. 수십억이 들어왔어요. 그래. 올해 알고 보니까, 그분인데, 이 게임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고기 키우는 게임인데, 뭐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잊어먹었는데, 물고기를 키워서 그거를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게임을 해가지고 상당히 재미를 봤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 뒤로 이제 애니팡 요거를 개발해가지고 대박이 났죠. 그때 이제 분당의 이 업체가 좀 이제 크게 사무실을 차리고 하면서 대박이 나니까, 이게 이제 게임 쪽에 이제 하나의 대표 주자라 생각해서 그런지, 그때 대통령이 방문하고 이런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이게 상품을 보면 이게 이것도 재밌는 게 있나요? 지금하고 관계가 있는 관객 1억 시대 한국 영화라고 그러는데, 이제 아마 기생충이 본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아마 다시 상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하네요. 한국 관객 1억 시대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도 주춤거리고, 여러분들 음식점도 주춤거리고, 지금 양성 반응을 느끼는 환자들의 동선을 다 그려주면서 식사를 하는 음식점, 또 백화점, 마트, 이런 곳이 다 묶여 있잖아요. 근데 다 폐쇄되고 묶여 있고 직장까지 폐쇄하고 막 이러는 사태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좀 계속 추가 계속 상영해서서 많은 돈을 벌지 않을까. 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제작자는 물론이고 거기에 뭐 감독 또그 거기에 배우들 또뭐 이제 대박이 난 거죠. 이제 뭐 방송 뭐 광고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영화 뭐 촬영 기회가 많이 주어질 걸로 보입니다. 여기는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듯이 2019년도 시상품은 이거는 제가 그냥 이게 써본 건데 실제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히트 상품을 여기저기에서 막 하는데 자사에 유리하게 자기 기관에 유리하게 막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있고 또 편협되게 얘기하는 게 있고 뭐 홈쇼핑 같은 데서 거기에서 많이 팔린 상품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한거 있는데 굉장히 그 지엽적인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나름대로 했고 했습니다. 수년 전에 뭐 소녀시대라든지 걸그룹이라든지 이런 거 있었는데 지금 뭐 BTS 뭐또뭐 요즘에 EBS 방송이 한참 유행이고 지금도 유행인 아마 뭐 제아의 종의 뭐 펭수까지 나오는 그런 마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펭수는 히트 상품에 반드시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상당히 좀 제가 그냥 지어낸 거고 히트 상품이라기보다는 유니콘 기업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니콘 기업이 히트 상품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큰 범주에서 상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언론에도 유니콘 기업이라는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옵니다. 근데 유니콘 기업이라는 게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1조거든요. 1조 이상 클럽 그런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뭐요 원어는 뿔 하나 달린 말처럼 생긴 전설상의 동물을 유니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지금부터 7년 전에 벤처 투자가 에일런 리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해가지고 지금 뭐 유니콘 기업도 우리나라도 지금 11개 기업인가를 정부에서 선정해갖고 지원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의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 중국의 샤오미, 뭐 한국의 빗썸, 쿠팡, 뭐 우아행제들, 배달의 민족, 우아행제들 이거는 뭐 해외에 팔기로 했는데 팔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엄청난 돈 자금을 받고 판다는 얘기가 있고요. 뭐 우리나라고 뭐 야놀자 뭐 이런 것도 해당이 될것 같습니다. 빗썸은 뭐 우리 암호화폐 거래소죠. 거래액이 뭐 1위 되는 되고 세계에서 2, 3위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뭐 며칠 있으면 뭐 무슨 날이죠? 뭐 남녀 그런 날 발렌타인데이를 겨냥해서 최근에 뭐 이제 그걸 겨냥한 상품들이 나오잖아요. 네. 아이스 키캣이라는 해가지고 이게 바닐라 뭐 아이스크림하고 초콜릿 아이스크림 키캣하고 초콜릿 칩을 결합을 해서 이게 일종의 아이스크림이죠. 아이스크림인데 이거는 뭐꽤 비싸게 파는 모양이에요. 지금 아이스크림 한 2,000원대인데 이게 4,000, 한 더블 되는 4,300원으로 파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이런 유니콘 기업들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컨설팅 할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런 기업들이 여러분들이 할 때는 그렇게 커지진 않겠지만 지금 케어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언젠가는 유니콘 기업이 돼서 여러분들도 자랑스럽고 또그 기업도 여러분들을 영원히 잊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그런 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핑크퐁, 아이상어 이런 기업들이 기부해서 100억 늘게 되면 혜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 보증도 해주고요. 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뭐 히트 상품 중에 뭐 올해까지도 이어지고 작년에 뭐 주로 이제 했으니까 그뭐 트로트 가수들 트로트가 뭐 미스트롯이라든지 보이스퀸 뭐 송가인 송홍자 뭐 이런 또 남자 가수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분들 기존에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언론에서 방송에서 얘기하니까 그분들이 세상을 만들어 주니까 좀 그게 이제 또 많은 인기를 얻고 또 트롯이 상당히 젊은 층까지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층들이 다양화되는 그런 현상이 생겼고 가짜뉴스도 상당히 하나의 뭐 히트 상품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런 게 트렌드 비슷합니다. 가짜뉴스도 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도 있고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그 범주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짜뉴스를 많이 양산해 가지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20세기 10대 히트 상품이 있는데요. 야, 이 비통신이 선정한 건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1900년, 1년부터 이렇게 1999년까지 있었던 10대 히트 상품을 골라낸 건데요.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보세요. 아이스크림 콘, 뭐, 셀로판. 지퍼, 네온사인, 일회용 반창고, 복사기, 접착 메모지. 여러분, 이제, 접착 메모지 많이 쓰잖아요. 복사기도 마찬가지고, 놀이판 원반, 그 다음에, 전 끼우는 클립.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볼펜. 이런 것들이 불과 몇년 전, 그렇게 많이 오래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접착 메모리 같은 거 불과 50년 됐나요? 50년도 채안 됐죠. 이런 것들이 세계 히트 상품이다 이거죠. 그러면 21세기 히트 상품이 뭘까? 보면 21세기는 22세기 됐을 때 또 이렇게 히트 상품 쭉 나열할 거 아니에요. 그때 보면, 야, 이게 100년 후에 보면, 그때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런 거 이렇게 쓰고 있구나 하는 게 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향후 10년 먹거리, 6대 핵심 기술, 여기에서 파생되는 것들 중에 하나이지 않 것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얘기했죠. 인공지능 관련해서 5G, 자율주행, 블록체인, 로봇, 맞춤형 의료.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자율주행이나 이게 무인 자동차, 무인 차잖아요. 그러니까 무인 차만 나올까요? 지금 이제 무인 공중차도 상상할 수 있어요. 로봇도 개발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무인으로 차가 비행기처럼 노선을 따라서 다닐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또 21세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크게 누리는 것들이 이제 스마트폰들이죠. 이제 뭐 스마트폰들이 터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로봇도 상상을 초월한 로봇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인간이 싫어하는 3D 현상에 로봇이 다 일을 대행할 것이고 또 어떤 이제 로봇 지금 현재 로봇의 이제 가장 현재 나와 있는 중에서
지금 현재 뭐 일본 일부 호텔에서는 로봇이 서빙을 하고 안내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물건을 날라주고 커피 같은 것도 서빙 같은 것도 하고 이런 거를 하고 놀고 있는 호텔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거의 큰 단점은 로봇이 감정, 사람과 같은 어떤 감정을 좀 거기에 녹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로봇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21세기에서 나오면, 22세기에서 보면 그게 이제 히트 상품이었다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자녀를 낳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어떤 형태의 어떤 형의 어떤 모습의 자녀를 두고 싶다. 그래서 이제 어린애를 두고 그게 이제 로봇으로 두는 거죠. 로봇하고 이제 같이 놀고 또 이제 로봇하고 같이 생활하고 또 이제 제가 이런 프로를 제가 뭐 이제 제가 이제 전공을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 관심이 호기심도 많고 해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특히 뭐 이제 방송에서 보면 그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좀 이렇게 과학 관련 이런 내용들을 제가 유심히 보는데요. 장하성 교수가 과학 철학으로 말하다는 뭐 이런 주제로 계속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11강까지인가 했는데요. 그 사람 얘기 참 공감이 많이 가고요. 그 양반이 좀 독특하신 분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오늘 해외에서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이제 그 양반은 스마트폰이 없답니다. 스마트폰도 없고 집도 뭐 하여간 최근에 했다는 얘기인가 뭐 하여간 해외에 많이 다녀서 여러 가지 발상의 전환을 하는 거죠.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하면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철학과 과학을 연관시켜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니까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요. 과학의 허구성도 많이 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제 그쪽에 이제 권위자가 어떤 이론을 발표하는 거죠, 이론을.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걸 이제 그 이론을 믿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그거를 이제 실제로 실증하는, 검증하는 그런 또 있죠. 그런 거는 왜 누가 아냐? 그런 유명한 이론가들은 그런 이론을 발표하면 그걸 검증하는 거는 뭐 주로 대학 교수라든지 저 이제 박사 공부를 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접목을 해서 변형된 어떤 이런 것하고 접목을 해가면서 검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석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누군가가 내가 이론을 발표를 한다 하더라도 믿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론을 바탕으로 그거를 검증하고 그거에 대해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논문을 쓰는 거고, 우리는 그거를 하는 또 다른 이제 공부하는 학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분의 내용을 들으면 참 재미있습니다. 실험에 대한 것도 실증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떤 이상주의에서 현실과 이게 과학과 철학과를 이렇게 매치시키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와닿는 바가 많습니다. 한번 시간이 나면 한번 보십시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다음 강의가 마지막인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좀 재밌더라고.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봅니다. 또 이제 집에서 같이 테레비 보는 사람은 그거 보지 말자고 자꾸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흥미에 빠져가지고 그냥 빠져들고 그러는데요. 아 이제 본또 이제 강의를 들어봤을 때는 신제품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세상에 없던 거를 새로 만들어내는 게 신제품이다라고 생각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오해죠. 신제품은 물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도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도 물론 있죠. 있는데 완전한 신제품은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낸 것만이 신제품은 아니다라는 거죠. 기존에 있는 제품에 어떤 변형을 가하는 것도 제품이고, 신제품 범위는 굉장히 범위가 넓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제품이든지 소비자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어떤 참신성이 추가되면 이건 다 신제품이다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야, 자꾸 넘어가 버리네요. 이 참신성으로 이제 시장에서 또 이제 회사 내에서의 그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이제 영역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회사에서도 시장에서 높은 거는 어떤 세계에서 신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회사 내에서는 높지만, 시장에서 낮으면 그 회사 내에 국한된 신제품이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표로 나누어서, 1982년에 앨런과 해밀턴이 이렇게,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 낸 겁니다. 이렇게 표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 영역을 보시면 이제 이런 말로 풀어놓은 걸로 이제 보시는 게 이해가 쉬울 겁니다. 혁신제품이 시장에 없는 전혀 새로운 제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나 기업 측면에서 참여성이 가장 높은 거죠.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시장에서 높고, 기업 몇서 높고 하면 이게 참성이 가장 높은 혁신 제품이다. 좀 전에 얘기했던 제가 오른쪽 아거리에서 오른쪽에 있는 부분 그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품 계열의 확장이다라고 하면 회사 측면에서 이제 가장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요거죠. 요겁니다. 요 부분이 이제 회사 내에서 어떤 확장한 거죠. 시장의 참신성이라고 하면 회사 내에서 그 제품에 좀 부과하는 거죠. 어떤 상품을 신제품을 그러니까 완전한 혁신적인 제품이 아니라 기업에서 기존에 가 있던 제품에다가 좀 확장해서 신제품으로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제품으로 출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제품 라인의 추가는 동일 제품 계열에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누 만드는 회사가 샴푸 출시하고 또 이제 좋은 맥주 만드는 회사가 또 이제 와이즈 만든 회사가 라이트 출시하고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이 신제품 영역에 포함된다. 그 다음에 제품을 개선하는 아까 그 표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풀어놓은 겁니다. 제품을 개선하는 거 이제 현재 제품을 개선하거나 수정해서 재출시하는 겁니다. 이 시장에 나와 있는 많은 제품들을 이제 기업들을 보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을 향해서 AS를 하는 거죠.
고객들에게 어떤 반응들을 계속 보고 또 이제 수정해야 될 부분, 더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걸 해서 이제 제품을 새로 내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제 포지셔닝은 새로운 어떤 상황이 생기거나 어떤 새로운 용도를 통해서 또는 다른 그 기존의 목표 고객이 아닌 다른 목표를 공략하고자 할 때, 이런 새 포지셔닝을 쌓는다 이런 겁니다. 새 포지셔닝은 기존의 마켓 포지셔닝도 있고 어떤 용도에 대한 포지셔닝, 상황에 대한 포지셔닝을 좀더 다른 포지셔닝으로 새롭게 짜서 제품을 출시하는 걸 신제품 영역으로 본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제품에 대한 그다음에 신제품에 대한 개념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무에서 유에 창조하는 것만 신제품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확장 또는 계열화 이런 것들도 다 신제품에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려면 신제품 성공의 척도가 뭘까? 참 보세요. 이거 쭉 읽어보시면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런 걸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정말 성공에 다가가는데 제품으로서 출시해서 성공하는데 이런 요인들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쭉 모아놓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동안에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쭉 지금까지 한 것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요. 이 집약된 내용들만 쭉 봐도 어떤 신제품이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했는지 한 거를 쭉 점검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신제품을 만들 때 우리는 이런 거를 할수 있을까? 할까? 가능할까?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1년 동안 개발하고 있는 신제품이 있는지. 그러니까, 최근 1년 동안 개발하고 있는 신제품이 있는, 그러니까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렌드도 중요하고, 연속성도 중요하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현재 개발 중인 신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얘기는 여러 가지가 좀 함축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신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본 적이니까 유사한 제품이라고 한 얘기는 이미 출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객층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는 얘기고 고객층이 확보된 상황에서 신제품 유사한 신제품을 만들었다 그러면 쉽게 고객하고 접근할 수가 있고 또이 제품은 그만큼 출시를 해도 리스크가 적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실패할 확률이 적다라는 얘기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련된 시장 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한 적이 있습니까? 이 얘기는 고객 성향 파악을 했느냐? 이런 게 이제 주 초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마켓 포인트를 어디다 둘 것인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해 본 적이 있다. 그럼 그 고객 성향이 어떻다 하는 것을 다 꿰뚫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결국은 제품을 만들면 소비자들한테 판매가 돼야 제품으로서의 어떤,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전체 신제품 개발 비용 중에서 R&D 비용은 3분의 2 이상을 하였습니까? 이 R&D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연구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가 이 R&D 지출 비용이 세계에서 뭐 이스라엘 다음인가 뭐 하여간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데 실제 이 R&D 비용이라고 말만 R&D 비용인지 실제 연구 연력을 투입해서 역량을 집중하는 게 아니고 실제는 R&D 비용으로 계산만 하고 실제는 다른 일을 하거나 실제 여기에 역량을 집중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거기에 역량을 집중하는 기업일수록 물론 그 성과가 뭐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간 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영원히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만큼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연구 역량 그만큼 축적하고 꾸준히 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 테스트 마케팅을 실시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출시를 하면 사전에 이제 정상적으로 출시하기 이전에 사전 마케팅을 좀 합니다. 이런 제품 한번 맛보시겠습니까? 이번 뭐 한번 보시고 좋으면 있으면은 뭐, 때 해주세요 하고, 많이 사주세요. 언제부터 출시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반응도 보고, 이런 거를 해야, 결국, 고객들한테 사전 홍보 현상이죠. 이런 거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 신제품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회사에서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이라는 거가 자금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금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타 부서와의 공조. 그러니까 신제품 개발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부서. 그러니까 R&D 부서뿐만 아니라 영업 파트 뿐만 아니라 자금을 총괄하는 파트 또 이제 최고 CEO의 이제 관심 지원 이런 것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여기에는 아이디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신제품 개발하기 위해서는 단지 연구원의 역량만큼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요즘에는 영업사원이 어떤 회사에 가 납품을 하는데 그쪽에 이제 반응을 보거나 그쪽에서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좀 문제더라.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 회의할 때각 부서가 모아서 그런 게 서로 이제 어시스턴트 하는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면 아무래도 신제품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 광고비로 적어도 예상되는 매출의 5% 이상을 투자하였습니까? 결국에 이제 이렇게 제품이 나오면 특히 이제 마케팅을 잘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광고비로 많이 나가겠죠. 이제 사전 광고비로 이런 제품 출시 전에 이런 제품을 사전에 광고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좀 전에 얘기했듯이 테스트 마케팅을 할때 광고로 쓸 수도 있고 또 이제 정상 제품으로 출시할 때 광고를 할 수도 있고 광고가 이제 매출이 어떤 이제 성장기가 있고 이제 꺾이는 이제 하향기가 있는데 뭐 하향기 때는 어떤 트렌드가 꺾이면 뭐 광고를 아무리 해도 다시 일어날 수도 있지만 꺾이지만 어떤 성장기 이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있어서 꾸준히 일정한 매출액을 광고비로 투자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신제품의 성공의 열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 신제품의 브랜드 네임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제품도
브랜드의 중요성을 여기서 얘기하는 건데요. 뭐 부르기가 어렵거나 기억하기 어렵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좀더 참신하고 차별화되는 이런 브랜드 네임이 있다고 그러면 그 제품에 가까운 또 이제 고객의 친근한 뭐 이제 그 연령대별 브랜드에 맞는 이런 브랜드 네임이 신제 그러니까 상품이 별로라도 어떤 브랜드 네임에 의해서 브랜드 네임에 의해서 성공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아홉 번째, 회사에서 이업무를 감수하고도 판매를 시작하고 1년 동안 시상품이 되기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까? 이 얘기는 1년 동안 되기까지 기다린다는 얘기는 판매가 안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끈기 아니면 자금력, 시간 이런 여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여기에 보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하는 경우는 그만큼 리스크를 감수한다는 얘기인데, 리스크를 감수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익성이 떨어지고 매출이 안 올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할수 있으려면 그만큼 자금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뭐 판매해 보니까 별볼일 없어, 이 상품 때려치자 이래버리면 이 상품이 단기간에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열 번째, 신제품 개발할 때 소비자의 욕구에 초점을 맞췄습니까? 이게 이제 신제품 개발할 때는 사전에 마켓쇼에 대한 소비자들의 어떤 취향, 성향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많이 하죠. 조사를 많이 해서 소비자 욕구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을 하는데, 이 얘기는 한마디로 고객 지향적이냐, 고객 지향적이냐, 여긴 제품인지 여부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11번째, 이제 3개 정도의 광고 문구를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마케팅의 중요성을 얘기한 거죠.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거고, 광고도 어떤 딱 정해진 한 문구만 가지고 해놓지 않고 어떤 추이를 트렌드 추이를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광고 문구가 조정될 수 있도록 여러 개 광고 문구를 준비해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준비성이 있어야 된다. 사전 광고 또 마케팅에도 준비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다음에 12번째, 단순한 모방이 아닌 참신성이 충분합니까? 약간 뉴니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상품들을 모방하는, 그러니까 모방하는 거는 좋은데 단순한 모방이 아니고 모방에 참신성을 더하면 이게 참신성이 있는 거죠.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는 그거는 완전히 획기적인 거고요. 참신성이라는 건 모방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참신성을 가미하면 유능한 신제품이 될수 있다. 좋은 신제품이 될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참신성이라고 하는 거는 고객에 대한 감동을 줄수 있고 관심을 표명할 수 있는 그런 거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13번째, 다수가 아닌 개별 소비자에 의해서 구매 의사 결정이 가능한 제품입니까? 이 얘기는 다수가 아닌 개별 소비자라는 데 이제 포개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다수한 어떤 다수가 한꺼번에 어떤 구매를 해주면 매출이 일시에 많이 오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다수가 동시에 할 때는
거기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소비자들이 어떤 판단에서 그러니까 쉽게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매출이 쉽게 늘어날 수 있고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서 비슷한 제품이 많이 출시되어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사품들이 많으면 그만큼 어떤 제품에 대한 참신성도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마켓쇼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죠. 신제품으로서의 어떤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5번째, 제품 출시 후 추가적인 서비스나 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참 출시 후에 어떤 추가적인 서비스나 수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만큼 비용도 많이 수반돼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물론 추가적인 서비스나 이런 거에 의해서 또 다른 고객을 창출할 수 있고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로 인해서 비용 과다로 인해서 실질적인 수익 창출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가능한 물론 뭐 AS 기간이기 때문에 그거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걸로 보내집니다. 16번째, 신제품 개발 시 정형화된 작업 절차가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되겠죠. 없이 이거는 이렇게도 만들고 이렇게도 만들고 뭐 이런 거가 있다고 그러면 다량의 많은 매출이 필요할 때 많은 생산을 일시에 대용할 때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동일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작업 절차가 되어 있느냐, 이건 당연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수공예 뭐 이런 측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다음에 최고 경영자의 끊임없는 관심과 배려가 있었습니까? 우리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최고 경영자의 관심과 배려가 없으면 모든 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제 이제 연구 논문에도 나오는데 이게 기업가 지향성이라고 하는데요. 기업가가 어떤 뭐 리스크를 테이킹하겠다, 리스크 테이킹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제품에 끊임없이 관심도 갖고 지원도 해주고 독려도 해주고 이래야지만 가능한 거지. 어떤 상황을 그리고 때로는 어떤 권한 이양도 해줄 수 있고 그래야지 위에 눈치 보고 여기 뭐 자금이 얼마 들어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꾸 어떤 기준을 정해놔 버리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최고 경영자의 계속 관심을 갖고 이거는 해주고 또 어떤 이 개발에 따른 그 인센티브 같은 거 이런 것도 상당히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약속도 하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진행돼야만이 이 신제품에 성공도 있고 진짜 직원들이 매진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 리더는 최소한 2건 이상 신제품 개발 경험을 갖고 있습니까? 이게 리더의 역할인데 이게 경험입니다. 경험. 지금 개발할 때는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그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향후 10년 동안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제품입니까? 뭐 이런 거 이거는 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요즘에 뭐 IT 제품 같은 경우는 뭐 6개월도 안 가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조 기업의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제품에 대한 얘기고요. 이런 거에 해당될 수 있는 제품이라면은 정말 좋겠죠. 그런데 요즘에는 기간이 이렇게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상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 리더 결정에 따라 신제품 개발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요 얘기가 굉장히 제가 좀 전에 여기 17번 얘기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어떤 프로젝트를 맡은 리더한테 어떤 권한을 줘야 됩니다. 최고 CEO가 이거에 권한을 주지 않고 자꾸 일정한 권한을 주고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개발할 건말건 정해줘야 되는데 자꾸 끊임없이 관여를 하게 되고 리더는 어떤 권한을 주지 않으면 어떤 의욕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눈치를 보게 되고 이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신제품 성공 척도에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리더보다는 물론 리더가 경영CEO보다 더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젊을 수도 있고 하지만 되게 이제 그 연령대로 보면 지금 이제 IT 쪽은 최고 CEO도 젊고 하기 때문에 같은 이제 공유하고 세대가 같은 경우도 있는데 세대가 다른 최고 경영자들은 어떤 권한을 이행을 잘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런 걸 계속 쥐고 있으면 상당히 어떤 프로젝트를 끌고 가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고 실제 이런 순간순간에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최고 경영자한테 물론 자문을 구하는 거는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이거에 대한 결정을 최고 경영자한테 묻고 또 그게 또 따르고 이러면 리더는 수동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제품이라는 거는 항상 리스크를 수반하게 돼 있고 어떤 안 해본 길을 가게 돼 있는데 그런 결정을 할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실패에 대해서 어떤 잘못을 탓하지 않고 묻지 않아야 된다. 이래야 이게 신제품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소비자와 관련된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은 사실 앞에서 언급한 요인들하고도 굉장히 중복되는 내용들인데요. 중복되는 내용들인데 소비자의 필요에 적합해야 된다. 소비자가 필요로 하지 않은 제품, 소비자와 직접 밀접되고 소비자가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의 필요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들이 성공할 수는 없다. 또 이제 물론 적합하지는 않은데 실제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제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가 방법을 몰라서 그럴 때는 사전에 그런 방법에 대한 인지들에 대한 것들이 사전에 있고 나서 신제품이 출시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가격에 비해서 효용도가 높아야 된다. 그러니까 착한 가격. 소비자가 이 가격대로는 내가 이걸 사서 이용해 볼 만하다. 이런 게 돼야 되고 또 고객 입장에서 편익이 뭘까? 고객 입장에서 편익이 뭔지에 대한 것들을 잘 생각해서 고객 편익 위주의 제품이 나와야 성공할 수 있다. 그다음에 기술과 관련된 요인들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편익 이런 걸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기술적인 능력 그런 거죠. 이게 꼭 독점적인 기술을 보유했다고가 아니라 시장 지향적인 기술적 우월성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시장지향적이고 기술적 유골성을 가지고 있으면 뭐 독점적인 뭐 독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더뭐 대박이겠지만 그보다는 시장지향적인 기술 유골성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다음에 시장 환경과 관련된 요인들은 신제품의 성장 잠재력이 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품 수명 주기상 성장기 제품이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시장 환경을 보려면 아까 앞에서도 일부 언급됐지만 경쟁자 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경쟁자들의 자원이라든지 능력을 감안해야 된다. 경쟁자들이 우리하고 경쟁해서 저 기업이 돈도 많고 어떤 인력 구조도 좋고 여러 가지 능력에서 위에 있는지, 우리가 버틸만 한지, 이런 것도 감안해야만이 신제품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만일에 이제 이게 신제품에 그런 업체들이 존속한다 그러면, 그런 게 경쟁할 수 있는 어떤 투자자라든지 어떤 인력을 확충해서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도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기업 내부적 조건들로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강점이 뭔지 거기에 맞춰서 조화를 이루어야만 되고요. 그다음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마케팅이라든지 기술적인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알코올 맥주를 개발을 했는데 제조사항의 노하우라든지 유통 능력은 뛰어나요. 그런데 제품을 알코올이 없는 맥주를 개발했는데 이거를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전달할 건가? 그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을 있어야 되고 마케팅 능력이 있어야만이 가능하지. 그런 게 없다고 그러면 누가 이게 무알콜 맥주 한번 마셔볼까? 이건 뭐지? 뭐 사이다하고 뭐 다른 뭐 없네? 뭐별 의미가 없네? 뭐 이런 게 되면 사전 마케팅에 의해서 이거는 뭐다? 라는 그다음에 마켓 대상을 술을 못 마시는 분들이 같이 어울릴 때 술집에서 할수 있는 거라든지 여성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든지 어떤 그 마켓 포인트를 가지고 거기에 사전 마케팅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이게 실패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뭐 최고 경제 지원도 중요하고 연구 부서와 마케팅 부서 간에 상호 의사소통도 중요하고, 임직원 모두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고, 신제품 개발을 위한 조직 활동들이 활발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존 제품하고 시장에서의 새로운 정도가 높고 낮으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는 성공 여부를 분석한 로봇이라는 분의 자료가 있는데, 기존 제품하고 관련성도 높고, 시장에서 그러니까 신제품에 대한 시장에서의 새로운 정도가 높으면, 그러니까, 제품의 참여성도 높고, 기존 제품과 관련성이 높은 거는, 제품과 시장 간의 조화가 있어서 성공률이 한67% 성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존 제품과의 관련성은 낮은데 시장에서의 참신성은 높다 그럴 때는 실제 성공할 가능성은 뚝 떨어집니다. 4분의 1로 25% 수준밖에 안 된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뭐 시장의 참신성도 낮고 기존 제품과 관련성도 낮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공할 확률은 낮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성공할 확률은 굉장히 낮은 그런 연구 결과가 우리 연구 결과가 아니고요. 해외 석학들이 연구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제품 성공의 장애 요인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뒤집으면 이런 내용들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되면서 뒤집으면 이 얘기입니다. 성공이 장애 요인이 뭐냐? 사내 조직에 서로 뭐 의견 충돌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없고 교리도 없고 뭐 이런 경우에 뭐 그렇습니다. 신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예, 뭐 R&D 부서만이 아니고 마케팅 부서, 생산 부서 이렇게 같이 뭐가 문제고 이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서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협의를 하고 공조를 하고 이래야만이 성공하는 건데 이렇지 않은 경우에는 잘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기업 문화도 그렇습니다. 너무 아까 뭐 얘기했던 부분들 어떤 권한을 주고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하고 제가 아까 뭐저 장하성 교수의 과학과 뭐 철학을 말하다에서 이렇게 자유스러운 게 어떤 움직이는 그런 문화가 돼야만이 창의성도 나오고. 신제품도 나와서 성공하기가 일단 경직되고 어떤 뭐 결과물마다 뭐 수시로 위한테 보고하고 이러면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 문화에서는 신제품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부적합한 시장 조사와 마케팅 이것도 큰 문제죠. 시장 조사를 자기 편익 위주로 그다음에 항상 긍정적인 요인만을 가지고 그다음에 잠재적인 소비자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또 이제 어떤 소비자들의 기호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좋아하는 선호도가 바뀌는 것도 트렌드를 잘 읽지 못한다든가 또 이런 경우 그래서 뭐 사전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제품이 많이 팔릴 것이다. 그래도 뭐 많이 만들어놔요. 또 이제 지금 이번에 뭐 이제 뭐 마스크나 이런 것처럼 뭐 평소처럼 이렇게 만들어 해놨다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만들면 뭐 밤을 새고라도 만들 수도 있지만 이런 거는 뭐 어떤 여기에 뭐 맞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내용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관련해서 신제품 소비자 관련해서 신제품이 요인 중에서 기존 제품하고 뭐 특별한 편익이 없는 경우 그냥 단지 그냥 뭐 그냥 뭐 신제품 모방해갖고 한다거나 이런 제품들은 결국에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과거에 이런 예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저칼로리 맥주 라이트를 1960년대에 맥주를 출시했습니다. 저칼로리 맥주 라이트라는 맥주를 출시를 했는데 그 다이어트하는 살찌는 거를 두려워하는 여성들을 고객으로 표적 시장을 두고 출시를 했는데 시장 마켓쇼가 규모가 적다 보니까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밀러가 인수를 해서 밀러 라이트라고 출시해서 남성 근로자들을 상대로 해서 술 마시지 않는 근로자를 상대로 해서 이제 성공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케팅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다. 어디를 마케팅 포인트로 줄 것인가, 마케팅의 그 포인트를 잘 잡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고라든지 판촉, 유통상의 자원이 충분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특히 이제 중소기업에서 제품을 잘 만들어 놓고도, 이런 광고라든지 판촉이라든지 이런 게좀잘안 돼서, 실패하는 경우인데, 지금은 뭐, 온라인 이런 데서도 이제 많이 이제 그런 거를 마케팅 할수 있는 통로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과거보다는 적어 보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그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같이 겸해서, 다양하게 할수 있으면 더 좋다라는 얘기를 얘기해 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 조직들도 상당히 기존의 제품만 갖고 판로가 쉬우니까 하려고 그러고 신제품 가지고 시장에 뛰어들기 싫어하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기술 진보와 속도가 빠른 분야의 어떤 제품에 기술 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기술 개발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경우가 이제 요즘에 이제 그뭐 IT 업이죠. 예, IT 업체들이 이제 특히 못 따라가는 경우 중소기업들이 거의 못 따라가서 그러니까 미리미리 트렌드를 미리 보고 미리미리 개발해 놓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탁탁 제품들을 출시를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들이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진보화되면 그게 새로운 개발을 못하면 결국은 회사가 문을 닫거나 어려워지고 이제 이런 거죠. 또 그런 걸잘 개발을 했는데 출시 타이밍을 잘못 맞춰가지고 너무 빠르게 출시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트렌드에 너무 늦게 출시해가지고 이미 다른 데 진입해버린 경우에 늦게 해가지고 그 제품이 한 시대가 가버린 그런 거를 이제 제품 타이밍을 놓친 경우도 있고요. 아까 뭐 수요 예측을 뭐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경쟁사 제품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경우. 뭐 그런 경우에 신제품 개발하면 그 제품에 대해서 비해서 뭔가 앞서지 못한 점들이 있다는 얘기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앞섰지만 마케팅이라든지 유통 경로에서 뒤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제품은 분명 더 우수한 제품인데 마케팅이라든지 유통 경로에서 뒤져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한 예로 지금 아이스크림 아니 아이스크림인가요? 아이스크림 메로나 아시죠? 그 빙그레에서 만드는 메로나. 메로나가 원래 이게 빙그레에서 만든 게 아니었고요. 그 어떤 중소기업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바나나 맛, 그뭐 무슨 뭐 살구 맛, 메로나 맛 이렇게 해가지고 출시를 했는데 유독 다른 맛보다 메로나 맛이 많이 팔리는 거예요. 더 비싸도 많이 팔린다. 그래서 이제 그 빙그레에서 그걸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대량으로 출고를 해서 지금도 메로나 다른 맛은 다 없어졌는데 바나나 맛은 있나요? 거의 뭐 메로나 맛은 지금 뭐 마트나 가보세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고 내가 최근에도 먹어본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마케팅이라든지 유통 경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비자 취향에 바로 대응하고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에 맞게 그 제품을 포장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신제품 성공에 이제 저 장애 요인이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법적인 제약을 받는다든지 어떤 정치적인 환경에 의해서 바뀌어버린다든지 이게 어떤 정치 환경에서 바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한시적으로 중소기업한테만 이 제품을 팔수 있도록 딱 했는데, 이거 뭐, 풀어야 되겠다. 아니면 대기업에다가, 줬었는데, 이거를 이제 중소기업만 주겠다든지, 이런 어떤 환경들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신제품 마케팅 관련해서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내죠. 그러니까 기회 발견이죠. 그다음에 설계를 하고 수요 예측을 하고 이제 제품을 출시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소비자와 관련된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관련된 거, 기술과 관련된 거, 이제 시장 환경과 관련돼 있는 것, 또 이제 기업 내부적인 것, 그다음에 출시 타이밍,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성공 요인과 이제 실패 요인, 좀 전에 실패 요인, 뭐 소비자 관련, 마케팅 전략 관련, 그 다음에 유통 관련, 사내 조직 관련, 뭐 기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이제 신제품 개발을 하죠.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스크린하죠. 아이디어를 내잖아요. 그다음에 제품의 개념화하죠. 테스팅하고 설계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전 마케팅하고 시판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마케팅 매니지먼트의 코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제조 과정을 거쳐서 한 제품을 출시하는데 비용이 우리 돈으로 한 14억 든다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 뭐 여러 가지 IT 관련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면은 14억이 아니라 뭐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도 성공 못하는 경우 있고 그래서 이제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단지 이렇게까지 않고, 뭐, 단지 1억, 그 이하를 들여서도 개발하는 제품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 단계를 거쳐, 아이디어를 내고, 아이디어를, 채택을 해서 64개를 채택하면, 결국, 시판은 하나 간다. 이론적, 데이터를 가지고, 한게 이제 14억이라는, 그런 수치를 내긴 거가 있고요. 신제품 어떤 전략으로 보면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내부적인 요인도 있을 겁니다.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경쟁 업체들 있잖아요. 경쟁 업체들. 근데 시장 점유율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방어할 것이고 그 점유율을 유지할 것이고 또 이제 신시장을 개척을 해야죠. 그 점유율을 위해 플러스 알파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이제 세분 시장을 선점을 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요인으로 해서는 계속 기술 혁신을 해서 기술의 선두 주자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또 기존 기술을 갖고 새로운 아까 계열화하는 거 있죠. 계열화하는 방이 새로운 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유통상의 강점을 활용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게 매출로 이어져서 현금으로 계속 나와줘야 되고 그 자금을 가지고 놀고 있는 설비도 또 꾸준히 활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전략 유용도 이제 방어적 전략, 능동적 전략 이런 게 있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된것 같아서 부분까지 맞고요. 무슨 얘기를 하나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이 좀안 나네.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요. 내가 다음에 제가 또 생각이 나면, 다음에 나오면 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질문도 없는 것 같고, 제가, 지난달에는 해외에 있으면서 못 나왔는데요. 앞으로 가능한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과 뵙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략 마케팅 전략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이 직접 마케팅 하는 것도 아니고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분들이 어떻게 개발을 했고, 또, 어떻게 해야 이 제품들이 성공을 할 것인지, 여러분, 아니, 자금 지원만을 염두에 두면, 그 기업이,
아, 그것만 받고 회사가 그냥 문을 닫거나 뭐 이런 경우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 회사가 영속할 수 있어야 되고 이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아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구나. 또 혹시 모르는 기업들한테는 생각 이런 것들을 좀뭐 전달해주고 제공해주고 어드바이스 해주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이런 거를 하는 거고요. 제가 여러 가지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꾸준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여러분들하고 또 이제 새로운 주제로 얘기를 하겠고요. 다음에는 뭐 신제품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할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법정관리기업 관련해서 안 들은 분들이 꽤 있을지 몰라서 제도유 관련 법정관리기업도 실패를 하면 또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얘기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뭐를 해야 될지 하는 거는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IT 관련 또 에너지 쪽 관련 이런 쪽에서 어떤 이해를 돕는 내용들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다음에는 한번 내용도 좀 바꿔서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